쟤 누구야? 쟤 누구야? 오지 마! 오지 마! 우빙으로 피할 거죠? 한 바퀴 돌 거죠? 이렇게 안 잡혔죠? 계속 도망갈 거죠? 보이지 않아도 우빙 할 거죠?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 바로 러브쌤이라는 공포 게임이죠. 이 게임이 한글 패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한글 냄새 맡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죠. 저한테 영어는 공포 게임 아니거든요. 네, 일단 불부터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브쌤이라 그런지 이게 하트가 있네요. 이게 러브쌤이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일기장을 보면서 나의 비밀 일기 라는 거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기를 바로 보면 심심하겠죠? 여기 연필도 있네. 아 연필 진짜 오랜만이다. 와 이거 나 어릴 때나 썼지 요즘 연필 쓰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있을까? 굉장히 왁구왁구하네요.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방 안에 혼란. 뭐야 뭐야 씨발 이거 아포칼립스야 이거? 왜 나 혼자 남아있어 갑자기?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아니 내가 혼자 남아있는데 마지막 인간인데 문을 두드려? 난 원래 일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 몇 년이 지났는데 결국 걔를 못 잊었으니까. 내 인생 유일한 낙이었던 그 애를. 근데 나만큼 브라이언 콜머랑 가까웠으면 다 이 정도 후유증은 남았을걸? 이 일기장은 끝나버린 우리 관계에 남은 찌꺼기 같은 거라고 해두자. 3년이나 지났는데 내 주변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엄청 변했지. 뼈만 남았다고? 아유 뭐야 이게. 브레온이 지금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뼈 따구 새끼를 하겠지. 아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저 새끼. 우리 비 그러니까 브라이언은 졸업하자마자 로즌피크 마을을 떠났어. 그리고 꿈꾸던 명문대에 들어가셨지. 나한테 남은 건 비와의 기억뿐이고 그걸로 매일매일을 견뎌야 했어. 비도 나랑 똑같았을지 궁금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머리에 새겨져.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변해도 난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걔도 나를 그렇게 알아봐줄까? 그리고 3년이나 지났잖아.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아닌가? 내가 비를 너무 못 믿어주나?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그 애가 나를 기억할까? 아니 이거 왜 태양과 달이 왜 이리 무섭게 생겼어요? 얀데레 이런 거 아니야? 동그라미.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다른 애도 아니고 비잖아. 우리 사이가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와의 기억을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진 않았을 거야. 그러기에는 비는 너무 착한 애니까. 그리고 완전 잘생김. 이게 진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걔한테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랄 뿐이야. 어두웠던 시간까지 전부. 저 아저씨네 식당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었어. 왜냐면 비가 좋아하는 곳이었거든. 세계 최고 팬케이크 맛집 브라이얼 콜머. 비가 하이 하면 나도 안녕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같이 있다가 가끔 콜튼 언덕 같은 데도 가고. 걔가 내 목소리를 기억할까? 날 보면 그때처럼 하이 라고 해줄까? 혹시 우리 추억은 벌써 그냥 옛날 일이 되어버렸나? 뭐야 뭐야 핸드폰. 뭐야. 여보세요. 하이 안녕 빠이. 끊어. 말을 해! 아, 전원선을 내가 넣어줘야 되나? 비한테 전화 걸 때마다 말을 꺼내고 싶었어. 그런데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는 다르잖아? 그래도 전화기 반대쪽에 있는 그의 기척을 느끼는 것도 나는 나름 좋았어. 비는 자기한테 한밤중에 전화하는 게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 했지.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어. 눈만 마주쳐도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고.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맨날 빛내 집 창문을 기우고. 변태 새끼 아니야 이거. 스토커 아니야 이거. 미친년. 누구세요? 내가 브라이얼. 이거 언제 생겼지? 아 3줄 이상 안 읽는데. 전학생이 등교 첫날부터 학교 여왕님쯤 돼 보이는 애한테 못난이로 찍혀버리다니. 다시 보자 나의 유일한 진짜 친구 일기장. 사랑하는 쌤이. 안녕. 친구가 피가 나. 내 인생에 불쑥 들어와 버렸던 그날을 걔는 기억할까? 나한테는 그 애가 떠나간 날만큼 생생한 기억인데
너무너무 생생해서 우리 사이가 결국 어떻게 망가졌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그래, 로즌피크에서 생활은 박하사탕 같았어. 맛있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좋아하게 됐어.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야. 뭐야, 거짓말. 아, 읽을 거왜 이리 많아? 이거 공포 게임 맞아? 길을 생각하며 힐을 한편 써봤어. 그의 집 현관에 서 있다. 마음 가득한 바람 움키고 계단 따라 그가 아린다. 붉게 빛난 심장 숨기고 그대 어서 이문 열어줘. 그 틈으로 아린 내 심장 받아줘. 무서운데. 그의 집 현관에 서 있다. 계단 따라 그가 아린다. 그대 어서 이문 열어주어. 이게 무서운데 이거? 잠시만, 이제 시작인가? 와, 근데 이거 자동 센서 봐봐. 아, 이거 지린다. 계세요? 갑툭튀 나올 것 같아. 뒤돌아보면 누구 있다? 없네. 다시 앉아서. 아, 또 길어. 너무 길어. 스테이시는 유치한 학교 드라마에서 방금 튀어나온 애 같다. 참고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가지고 놀려대던 바로 걔다. 심지어 근육질 남자친구도 있다. 스테이시는 내가 눈에 띌 때마다 일부러 티나게 내 뒷담을 해낸다. 엄마가 또 전화를 했다. 적어도 엄마가 알기로 나는 로즌피크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아,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엄마는 내가 도시를 반드시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이해해줬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찢어진 건 내가 아니라 아빠 잘못이지만 말이다. 슬퍼. 하이? 바이스면 돼, 바이스면 돼. 아, 바이가 안 써줘, 얘들아! 비 말고 나머지 웨이라이트 고등학교 애들은 전부 속이 훤히 보였어. 손도 안 댔는데 자기 멋대로 활짝 열리는 문처럼. 그런데 비의 문은 예쁘게 칠해졌지만 꼭 잠겨 있었어. 모두 비를 좋아했지만 그 애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나는 비의 그 화려한 겉칠 뒤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단 걸 알았어. 그 밝은 미소 뒤에 무언가 감추고 있단 걸. 그래도 비랑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했어. 그 행복함 때문에 비 곁을 절대 떠나기 싫어졌을 만큼. 절대로. 절대로. 아, 왜 조용해졌어? 얘왜 점점 다가오는 거야? 안 돼. 파이. 아, 안녕? 차라리 날 죽여, 이 새끼야. 그렇게 학교에 아무도 안 남았을 때면 너무 조용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샌드에 고에 있을 때보다는 덜 외롭다. 적어도 내가 알던 모든 사람이 나를 사탄의 자식처럼 대하여 외면하는 꼴은 안 봐도 된다. 적어도 삶이 일순간에 다 좆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지는 않아도 된다. 나중에 또 보낼 일기장을 살아가는 셈이. 후. 비는 항상 자기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어. 더 정확히는 늘 한계로 내몰렸지만 그걸 이겨내는 더 소질이 있었다 해야 하나. 비가 학교 최고 쿼터백이면서 성적까지 좋았던 것도 다그 덕분이었다 볼수 있지. 비는 웨이라이트 사상 최고의 쿼터백이었대요. 이게 미식축구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땀에 젖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코가 막히죠. 네, 땀 냄새 때문에. 그 애를 뒤에서 붙잡으면 냄새가 나죠. 예.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온갖 감정과 생각이 머리를 뿜어져 들어왔다. 그래서 머리가 아팠어. 머리가 아픈데 좋았어. 아픈 게 멈추길 바랬어. 아니? 안 멈추길 바랬어. 뭐 어쩌라는 거야, 얘는. 그러다 비가 나한테 하이 한마디 해주면 아픈 게 갑자기 싹 사라졌어. 그게 나한텐 최고의 두통약이었지. 안녕. 고통은 없애고 좋은 기분만 남겨줬어. 하. 하이. 혹시 미안한데 눈좀 감아줄 수 있을까? 아, 이거 내가 마음대로 그리스 좀 있게 해줘라. 이거 눈좀 감게. 알았어. 이걸로 인사해 주면 됐지? 눈 가려. 됐다.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 아, 씨, 눈을 가렸더니 또다시 복수를 하네. 독후감 숙제를 하러 학교 도서관을 가봤다가 두 가지 사실에 놀랐다. 아, 학교에 비해 도서관이 너무 크대요. 그리고 도서관에 애들이 전혀 안 찾아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대요. 지 남친 카일 문신 감상하느라 그럴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카일은 스테이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꾸하느라 바쁘거나 운동하는 자기 친구 이름이 브라이언이었다. 브라이언? 말은 필요 없어. 두 눈을 열어. 네 눈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예쁜 사랑 노래. 아니.
이게 왜 눈에서 노래가 나오냐 싶었더니 눈이 입에 있었군요. 아 뒤로 돌기 싫은데 어떡하지? 잠시만 빛은 눈보다 빠르다? 그럼 내가 빛의 속도로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앞을 보면 뭔가가 있더라도 나는 무섭지 않겠지? 오케이 간다. 봤어. 노래 해줘? 부엌이 원래 저랬나? 왜 전기도 나갔네? 나뭇가지가 왜 있지? 정말 그리워. 함께 있어도 그리워. 그 애를 계속 지켜봐. 날 봐주지 않을 때도. 아 여러분들 읽으세요. 저 눈으로 읽을게요. 그리고 깨닫는 거야. 내가 늘 곁에 있었다는 걸. 어린애들 침대 밑에 있다는 괴물처럼 말이야. 아 여길 어떻게 들어가 니가.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빠졌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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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마. 눈 감고 넣어. 손만 넣어. 아 나뭇가지로 해야 되는 거. 가끔씩 핸드폰 밑으로 빠지면 이렇게 넣을 때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야야 다시 집어넣어. 야야 다시 넣어 그대로. 아 내가 지금 신경 쓰이는 건 그 멍청한 수업 내용이 아니다. 애들끼리 마스크를 돌릴 때 브라이언이 뭐랄까 나한테 미소를 지었다. 어쩌다 우연히 쳐다본 거겠지만 왜 그 모습이 수업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맴돌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 사실 수업 끝나고도 계속 맴돌았다. 아무래도 내 멍청한 뇌가 수학시험 망친 핑계를 열심히 찾고 있나 보다. 아니 근데 이제 얘가 지금 누구예요 주인공이? 이 쪽지를 보면은 아 누구세요? 너 이거 가져갈래? 침대 밑에? 아 여기에 붙여야 되는구나 내가. 비는 날 뭘로 기억할까? 친구? 아니면 이상한 애? 아니면 거짓말쟁이? 따지고 보면 비는 나를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나를 몰랐던 거야. 사실 그건 아무도 몰랐지. 고등학교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가면을 써야 했어. 비가 알았던 나는 그저 겹겹이 날조된 허상이었지. 그 가면들을 도저히 벗을 수 없었어. 누구에게도 내 빈틈을 보일 수 없었지. 그랬다면 난 통째로 잡아먹혔을 거야. 더 나쁘게는 비가 나를 완전히 떠났을지도 모르지. 그 연약한 가면들이 낡고 헤어져 구멍이 나도 벗을 수는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였지. 누가 안쪽을 볼 수 없게 모든 구멍을 덮는 것. 구멍을 덮어 내 얼굴을 못 보게 해. 구멍을 덮어 거짓말들을 찾아내래요. 눈이 세 개가 있는 게 거짓말인가 지금? 아니야 거짓말들을 찾아내라는 거는 일어나서? 야 이거 빨리 안 하면 죽는 거 아니야 나? 헤드셋 벗어! 나 죽어!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오케이 바로 가보자. 할 수 있구나. 여기 있었구나. 찾아버렸어. 아 됐다.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있는데 걔가 또 갑자기 튀어나왔다. 하이 뭐 볼만한 책 있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째선지 심장이 먼저 뛰어들기 시작했다. 쌤 맞지? 너 도서관 자주 다니더라. 브라운이 약간 느끼한 목소리로 물어봤다. 너 막 스토킹한 건 아니고 나도 숙제 먼저 빨리 해치우고 경기 집중하려고 여기 가끔 오거든. 그 다음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겠다. 걔가 어느 시점인가 다음에 봐 라고 하고 내가 그래 또 봐 라고 답한 것만 확실하다. 내가 한 일들 전부 비를 위한 거였어. 전부 다 걔를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고. 걔는 대체 왜 그걸 이해 못했던 거지?
다른 인간은 전부 걔한테 독약이었어. 걔는 정말로 아끼고 나뿐이었다고. 그런데 비는 내가 해준 일에 고마워하지도 않았어. 나는 심파 같은 인생 원한 적 없어. 내가 원한 건 한 편의 시 같은 인생이야. 그 애만을 위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시. 비만 이해해주면 다른 사람은 전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비가 우리 동네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혹시 잊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내가 지도를 그렸어. 지금이야말로 돌아올 때인 것 같아, 비. 네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내 심장에도 영영 새겨졌어. 돌아가 봐. 아이씨. 운동장에서 책 읽고 있는데 브라이언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고는 또 하이 라고 하더니 시내 나가는데 마을 구경 같이 해보겠냐는 거다. 10분 뒤에는 저 아저씨네 식당을 지나고 있었다. 브라이언이 거기가 세계 최고 팬케이크 맛집이라고 그랬다. 도넛 가게는 브라이언이 꼽은 필수 방문 코스다. 브라이언이 찬양하던 팬케이크도 먹으러 갔다. 창밖으로는 기숙사 창문에서도 보이던 거대한 언덕이 있었다. 브라이언은 사실 거기에 자기 비밀 아지트 같은 것도 있다고 털어놨다. 여기 하트를 브라이언이 좋아하는 팬케이크 필수 코스, 그 다음에 도넛이었나? 오! 모닝주 도넛 가게도 그리워. 비는 매일 거기 도넛 얘기를 했어. 그 집 도넛 진짜 달긴 했지. 비의 마음처럼 말이야. 한입 한입이 전부 추억으로 남을 정도였어. 그런데 도넛이랑 똑같이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어. 결국 차갑고 쓰게 변해버렸지. 그 온기가 그리워. 그 달콤함이 그리워. 당장 필요해. 당장 먹어 치워야 돼. 도넛 먹고 싶다 근데 진짜. 어? 도넛이 왜 있지? 온기가 필요하다 했지? 아 여기 있다 너가 좋아하는 온기. 아니! 온기가 필요하다면! 터져버렸습니다. 온기로 왜 사람들이 브라이언하고 카일은 친구 이상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그래도 카일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소름 끼치게 노려보는 것 말고는 나를 가만히 두는 편이다. 근데 브라이언은 왜... 비가 함께하지 못한 1분 1초가 싫었어. 혼자일 때면 나는 무력해졌어.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서 비랑 그냥 수다 떨고 싶었어. 하지만 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두려웠지. 그리고 나 때문에 비가 트집 잡힐까 두려웠어. 그러다 어떻게든 용기를 짜내 전화를 걸어도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난 아무것도 못했어. 한밤의 수다는 고작 거기까지였지. 내가 누군지 알아챈 건 아닐지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었어. 비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마다 진짜로 말을 꺼내보고 싶었어. 가슴이 불타는 듯하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빨갛게. 미친 듯 빨갛게. 너무 너무 적당한 것 같은데? 샘 플러스 브라이언. 내가 샘인 거지? 브라이언이 남자고. 어 여기 있다. 아 이거를 갖고 와서 뭐야? 어! 어! 어 누가 떨어졌어. 시작한 건 마무리 지어야지. 아니 이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화장실에 뭐 있는 거 같아. 계세요? 여기 있다. 아, 문 좀 자동으로 닫히지 마. 무섭잖아. 어허. 뒤 안 돌아봐. 그대로 다. 오케이. 아니, 누가 나 쳐다봐. 나무 밑에 누가 있어? 사라졌어!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씨. 바퀴벌레 같네, 진짜로. 어디야, 여기는 또. 아, 다행이다. 달래기 키 없는 거 보니까 죽으면 죽었지. 도망가는 건 없나 보다. 잡아봐. 죽어버림 그만이야. 콜튼 언덕에서 만나. 정확한 장소는 알지? 브라이언. 잠시만. 이거 브라이언이 사실 콜튼 언덕에서 샘을 죽인 거 아니야? 뒤 안 돌아봐서 다행이다. 역시. 아. 여러분 알아서 읽으세요.
브라이언과 너무나 가까이 지내고 싶었어. 그 예쁜 머리통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장 깊숙한 욕망까지 다 털어놓을 만큼 가까이. 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날 떠나가지 마. 멀리 가지 마. 대기의 캔디. 와 이거 사이코가 썼네 이거. 제발 눈길 돌지. 와 누구세요? 뭐야 이거 스토리야?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같은데 느낌이? 눈길을 돌리지 말라는 건 아예 마우스를 가만히 놔두라는 얘긴가? 이쁜 누나랑 눈 마주치는 거네. 눈길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버텨 버텨 버텨. 데카이! 고개 못 돌려. 이게 남자의 근력이다. 아 그만 당겨 진짜. 뭐 가만 나 진짜 목디스크 있어 진짜로. 아! 어씨. 와 꺾기춤 달인. 스테이시가 자기네 집에서 뒤늦은 우승 축하 파티를 연다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걔가 직접 나한테도 얘기를 해줬다는 게 희한하다. 아주 어쩌면 브라이언하고 대회까지 성공해서 스테이시를 빡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상한 거 마시고 말자. 브라이언이랑 잡담 좀 하다가 나오는 거야. 별일 있겠어? 후. 눈 감은 사람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 챈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 내가 근처에 있는 걸 알긴 했을까? 알고는 있었지만 신경 안 썼는지도 모르지. 내 눈을 마주 바라본 건 비가 아니라 썩어가는 내 정신이었어. 외면하고 싶었어. 그렇지만 악취가 진동하는데 눈 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쵸? 비에 관심을 끄는 마지막 방법은 콜튼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것뿐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래서 아까 뛰어내렸던 게 나왔던 건가? 내가 어쩌다 그 정도로 비유해줬던 걸까? 방해 없이 한 번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적어도 마음이 정리되고 편안해질 것 같으니까. 브라이언은 매력이 넘쳤어. 모두가 브라이언의 모든 면을 좋아했어. 브라이언이 입만 열어도 사람들의 입에 미소가 떠날 줄은 몰랐지. 난 그걸 보면 토가 쏠렸어. 자기들하고 브라이언이 무슨 대단한 사이라도 되는 줄 알던 그 미소들. 그랬으면서 정작 비가 로즈 피크를 떠났을 때 나처럼 가슴 아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비는 너무나 동네를 뜨고 싶어 했고 그래서 스타 선수라는 것만으로 안심을 못했어. 연병할 모범 학생이 되셔야만 했지. 완벽한 생활 기록부만큼 이 비에 도움되는 게 어디 있겠어. 뭐야 이거 무서워. 나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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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네. 아 조용 조용. 아 잠시만요 여기라고요? 아니 문이 아니 숨긴 채 발견된 실종 여고생. 극단적 선택 가능성의 무게. 홀튼 언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샘 홀트 양. 샘이 여자가 맞죠? 홀트 양을 지도했던 교사 A씨는 홀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거의 본 적 없다며 홀트 양이 평소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실종 직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스테이시 파티 갔을 때 뭔가 수치를 당했나 보다. 아유 진짜 미치겠다. 완전 망했어. 온몸이 고통이 절규하고 있다. 술 먹은 기억도 없는데. 왜 브라이언 너 괜찮아? 라고 문자 보낸 걸 보자 고통이 더 심해지기만 했다. 아니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 브라이언이 이걸 왜 묻지? 내가 혹시 걔한테 뭘 잘못했나? 근데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지? 브라이언한테 진작에 어디 자살하기 좋은 장소 없냐고 물어봤다. 브라이언은 비밀 응시처에 데려갈 때가 됐네 라고 했다. 아니 이거 브라이언이 죽인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뭐야 배경이 좀 바뀌었어요. 어 어디야 여기. 또 이세카이로 나를 끌고 왔구나. 아 이런 거 끌고 올 거면 램이랑 람이라도 준비해놔야지. 이게 뭐야 저게. 어? 여기인가 떨어진 곳이. 오! 아. 다 읽었어요? 콜튼 언덕이 우리 둘의 특별한 장소이길 바랬어. 우리만의 장소.
이제 내게 콜튼 언덕은 피 묻은 기억으로 점철된 거대한 돌무더기일 뿐이야. 대체 왜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부셔놓아야 했던 건데 나는 그냥 수많은 친구 중 하나였을 뿐인 거야? 그래, 아마 그랬겠지. 더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분명 말했는데도 떠나간 건 그래서겠지. 자기가 로즌피크에는 그리고 나에게는 가분한 사람이라고 느꼈겠지. 그 애한테 나는 그냥 배경에 불과했던 거야. 누가 나 찍었어. 얼굴 보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누구세요? 제발 이러지 마로. 제발 이러지 마로. 그만 찍어! 어? 내가 찍는 거구나. 계속 찍으니까 안 찍어. 벽보고 서있어. 귀신이 뒤에 있어 나 못보게? 여기 이렇게 찍는 법은 기억하지? 나 무서워. 끝내 브라이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잃었어. 기회가 생기자마자 로즌피크를 떠나버렸지. 반면 나는 낡은 기억의 구덩이 속에 갇혀 나만의 끝없는 악몽에 잠긴 채 질식해갔어. 밤낮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나를 둘러싸. 거짓을 말하는 속삭임. 뇌를 조각조각 먹어치우는 속삭임. 무슨 짓을 해도 그 속삭. 안 돼. 또 들리기 시작했어. 나와 그 사람의 관계. 건강한 걸까? 설문으로 알아보기. 상대에게 준 만큼 나도 받아야 한다. 집착은 더 강력한 형태의 사랑이다. 아니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남들도 가질 수 아니다. 아니죠? 비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이슈인가? 왜 둘 다 아니오로 보이지? 당신은 이기적인 애새끼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문제는 다 당신이 초래했다. 다 니 탓이야. 아니야! 여보세요?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 네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미약. 저 이게 맞아? 이제 조각난 기억을 되찾을 때래요. 가자 카메라. 너와 함께라면. 깜짝이야. 태양의 광선 여기다. 아 깜짝이야. 됐다. 누구세요? 뭐야? 저 나 아니야? 살려주세요. 누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내 핸드폰 꺼져 있지 않았나? 말을 해, 말을! 아, 진짜! 여보세요? 아, 또 시작이야. 너 또 전화 오기만 해봐. 아, 진짜! 이거. 주원 때 소리랑 똑같은데?
아,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어이, 화장실 확장 공사했나 보다. 화장실 늘어났는데 얘들아. 여기가 그린하트 칼리지. 뭘 쳐오고 있는 거지? 안 웃었는데? 아, 사진.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오지 마! 오지 마! 우빙으로 피할 거죠? 한 바퀴 돌 거죠? 이렇게 안 잡혔죠? 계속 도망갈 거죠? 보이지 않아도 우빙 할 거죠? 오케이, 족밥이죠? 부들부들 떠는데 무빙? 피해버리기? 어, 살았다. 여기 어디야? 안 보여! 뭐야, 이거? 어, 어디가, 어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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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가, 야, 종이가 무너크 한다, 야, 야, 야! 오바죠. 사프렛죠? 나 FPS 고인물이야! 소리라도 안 내고 오던가! 아씨, 기네. 그니까, 이, 지금, 이게 쌤이 남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주사기로 있는데, 들어? 이 일기장은 누가 남기고 있는 거야? 이 일기는 쌤이 아니고 딴 사람이 하고 있는 거고. 아무런 목적 없이 눈 뜨는 걸 반복할 뿐인 삶. 이번에는 기다려볼 만한 가짜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아. 오래전 브라이언을 향한 내 마음, 비로소 인정하게 됐던 그때 나는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어.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똑같이 흘러갔지. 브라이언은 학교 최고의 스타였고 나는 여전히 그냥 브라이언의 친구였어. 로즌피크 같은 동네 사람들은 뭐든지 그대로인 걸 좋아하거든. 비와 나 사이에 뭐라도 변화가 생기면 비와 그 주변 모든 것까지 망쳐질 게 뻔했어. 결국 세상은 뭐 하나 바뀌지 않았고 나 혼자 고문당할 뿐이었지. 어쩌면 졸업한 다음에 그때는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면서 나 자신을 달랬어. 심장을 태우는 불이 혼과 몸까지 집어삼키게 놔뒀어. 겁쟁이라고 나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지만 누리고 있던 작은 행복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 난 그저 침대에 혼자 웅크린 불쌍한 어린애에 불과했어. 불쌍한? 나한테 그런 너그러운 표현이 어울리긴 하나? 내가 정말 언제나 피해자일 뿐이었나? 근데 어차피 내 잘못은 따질 사람도 이제 없잖아. 이미 다 끝났어! 모두 나를 떠났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쫓기는 기분이 들지? 왜 항상 누가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마치 누가 계속해서 내 잘못을 가려내는 것처럼. 초대한 건 어떻게 됐어? 오겠대? 아, 무조건 와! 그런 찐따는 이런 파, 어? 내가 남자친구였던 거야? 아니면 내가 스테이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보내고 있잖아. 그럼 이제 지 소원대로 드라마 주인공 만들어줘야겠네. 내가 카일인 거지, 그치?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게 우리 인생에 끼어든 그 순간부터 그나마 누리고 있던 내 소소한 행복들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했어. 스테이시하고 카시라고 미친듯이 말싸움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 뒤치다거리 이제 지겨워 어쩌고 하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다짜고짜 다가와서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씨발 샌디 에이고로 좀 꺼지라는 거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데 문제는 브라이언까지 이상하게 군다는 거다. 최근에 나한테 말을 건 적이 별로 없다. 결국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끊더니 나더러 어제 또 전화했냐고 물어봤다. 그게 무슨 소린데? 또 전화했냐니? 밤에 걔랑 용군 없이 전화하는 상상은 해봤다. 그렇지만 진짜로 걸었던 건 아니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네요. 왕따 당하고 싶어도 안달이 난 도시 출신 여자애. 나한테 걔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아니 솔직히 나 말고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둘이 얘기하는 걸 봤지. 잘 보이진 않았지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었어. 비가 걔를 웃게 하고 있었어. 비를 향한 내 마음을 비웃는 미소가 또 하나 늘어난 거지. 내가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아무도 상상 못할 거야. 야, 카일이 그럼 게이야? 새롭게 찾아온 번화가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스테이시도 마음에 안 들어 했지. 게다가 스테이시는 걔처럼 남들 앞에서 같이 놀기 좋은 장난감을 놓칠 성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스테이시가 걔 일기장을 훔쳐보기 시작한 건 거의 뭐 당연한 일이었어. 스테이시는 걔 일기를 몰래 몇 장 찍어서 나랑 자기 친구들한테 보냈고, 우리 모두 다 그 유치하고 뒤틀린 장난들에 동참하길 바라면서. 난 처음에 그 일기에 별 관심도 없었어. 브라이언이 그 를 데리고 로즈피크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다는 부분을 읽기 전까지. 그동안 여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웬 왕따랑 놀러다닌다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몸살이면서 사는 건 때려치기로 마음먹었지. 분명히 무슨 수를 써야 했어. 그래서 스테이시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내줬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였어. 원래 그 도시년 술에 약을 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쪽팔린 꼴을 당하게 만드는 거였지. 그 정도는 해야 지 분수를 알 테니까.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흘러갈 계획이었어. 비가 갑자기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아, 그냥 깔라대면 별짓 다 하려고 했는데. 브라이언이 기어코 데려간 게 아직도 어이없네. 하긴 저런 애들이 보고 있으면 존나 불쌍하긴 함. 근데 그때 보니까 이게 지 아빠 얘기 뭔가 써놨던데 무슨 애정결핍 같은 거 존나 100% 있을 듯? 그러면 애정결핍 있는 년이 막탱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애들한테 한번 보여줘볼까? 헐, 재밌겠다. 킥킥킥. 근데 그거 어떻게 해? 아, 근데 저런 대화하는 애들 진짜 극혐이다. 정확히 그 사람들의 사정도 모르고 본인이 보는 그 약간 틀에 약간 갇혀서 색안경 끼고 상대방 벌써 파악한 듯이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역겹네요. 어이씨. 와, 누구 오는 것 같은데? 불 꺼진다? 불 꺼진다! 안 돼! 뭐야, 저 개발자 얼굴 아니야, 저 정도면? 사물함을 열었을 때 갑자기 뭔가 쏟아지면서 일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사진에 뭔가 위를 적혀서 내 사물함에 넣어놓은 거지. 여론 조작을 한 거야. 브라이언이 거기 있었다. 날 보는 얼굴에는 역겨워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브라이언이 몸을 돌려서 자리를 떴다. 한마디도 말도 없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다 파악했다는 것처럼 웅성거리는 게 들렸다. 와, 근데 진짜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는 항상 걔하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어. 그렇지만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만큼 머릿속이 온통 꽃밭은 아니었지. 내가 볼 때 샘은 비참하고 공허한 자기 인생을 채워넣으려고 브라이언을 이용하고 있어. 내가 그걸 가만다 둘 리 있나. 지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라 된 줄 알았던 거야. 주제 파악도 못하는 년 감히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꿈만 꾸던 삶을 가로채? 스테이시를 자기가 제일 잘하는 짓을 계속했어. 남의 비밀 파헤치는 거 말이야. 그 존만한 년 다이어리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계속 나한테 보내줬지. 그 두 명이 콜튼 언덕에 갔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알게 됐어. 1학년 때부터 콜튼 언덕은 비와 나만의 공간이었는데 그년이 거길 가버린 순간 그게 아무 의미 없어진 거야. 어떻게 비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걔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연인지 브라이언한테 보여주는 것 뿐이었어. 그래서 일기장에 쓰여있는 역겨운 내용들을 계속 읽어나갔어. 동시에 나는 어쩐 감정을 떠올렸어. 내가 비에게 반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거야말로 내 본심이라는 생각이 교차하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사라지지 않던 그 느낌. 아니 그럼 얘는 뭐 양성애자야? 그럼 스테이시랑 왜 사귀는 거야? 자기야, 이거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찾았냐고. 아, 숨기는 용도인가? 내가 가끔 방 들어오는 거 눈치챈다봐. 일기장이 안 보여. 자기야, 얘네들 갈라놓은 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못하시겠다? 때려치던가 그럼? 그럼 우리도 끝이야? 자기야 제발, 애초에 브라이언이 얘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 와, 브라이언을 내가 스토킹했다는 소문. 이쯤 되면 학교 전체가 다 미친 것 같다. 심지어 이제는 더 미친 얘기가 나돌고 있다. 아동 성추행범의 딸 샘 홀트, 금지된 사랑을 갈구하다. 스테이시는 우리 아빠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집에서 이렇게 멀리 도망쳐 왔는데 이 모든 짓거리를 이렇게나 금방 다시 겪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브라이언,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그러다가 기억이 났어. 샘 일기장에 자기 아빠 얘기가 있었어. 걔가 이 동네에 찾아온 이유가 거기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뒤를 캐봤지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 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키스 홀트 검거, 끝내주는 정보였지. 완벽한 결말을 찾아낸 거야. 이제 이야기에 남은 부분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였어. 샘 홀트가 한밤중에 브라이언 목소리 들으려고 공중전화로 전화 건데, 샘 아빠는 애초에 결혼 어떻게 한 거임? 어린애만 좋아한다며 샘 엄마도 원래 그 변태새끼 피해였던 거 아님? 샘 홀트가 몰래 브라이언 사진 찍어서 사물함에 보관한데, 샘이가 걔 존나 용감하네. 전교생이 다 지네 아빠 얘기하는데 학교 나올 생각 어떻게 함? 인정한다 키키키. 샘 홀트가 브라이언이 자기 거라고 학교 온통 낙서하고 다닌데, 샘 홀트 자살 오케이 안함? 우리 아빠가 중기 집착된 다음에 뉴스 떴으면 나 벌써 혀 깨물고 뒤졌음 키키.
사랑하는 아빠가 남긴 빈자리. 그 구멍을 어떻게든 채우려는 도시 출신 애정 결핍이요. 그쯤 되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지. 누구라도, 심지어 브라이언이라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게 틀림없었길. 스테이시는 내가 만든 솜을 퍼뜨렸고 그동안 나는 다른 준비를 해나갔지. 만만치 않았어. 브라이언이 화장실 간 걸 찍으려다 들킬 뻔한 적도 있었지. 그래도 계속했어. 내가 찍은 모든 사진은 차마 못했던 나의 고백이었고, 내가 그린 모든 하트는 브라이언을 위한 내 희생이었지. 얘가 다 작업한 거지. 샘에 관한 의심이 충분히 퍼졌을 때쯤 샘 사물함에 그때까지 찍은 사진을 모두 쑤셔 넣었어. 대망의 폭로가 이뤄지는 순간에 비가 거기 있었던 건 사실 예상 못한 행운이었어. 드디어 끝이었어.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일만 남아있지. 그랬는데 스테이시의 그 망상 가득한 머리가 퐁 하고 터져버린 거야. 와, 이거 내수 터지는 거 봐. 잔인한데? 어? 숨어라 겁쟁. 숨어. 눈이 없다. 아, 이거 숨고 계속 직진해야 되는구나. 나를 계속 이따르대도 내가 끝까지 참을 줄 알았나?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내가 진짜 모를 줄 알았어? 나 이용해서 샘이랑 브라이언 사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샘하고 재미 좀 보시겠다? 그러시던가. 나도 브라이언한테 지금까지 네가 한 짓거리 다 알려주면서 꽤 재밌었으니까. 워낙 꽤 그 병신 같다한테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너라고 말해주니까 걔 표정이 어땠는지 너도 봤어야 하는데. 이제는 브라이언도 없겠다. 행복한 새 인생 즐기기 바란다. 스테이시. 그니까 얘는 어쨌든 자기가 샘이 관심 있는 줄 알았던 거네. 착각했던 거네. 게이인 건 눈치 못했던 거지. 설마 자기를 만나는 그 남자친구가 설마 게이였을까? 어? 일기장 끝났다. 야 제발 스테이시가 착각한 거야. 다 오해라고.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이었어. 그게 다야. 이러지 마 비. 문자 답장 좀 해줘. 부탁이야. 스테이시가 그 얘기를 해버렸을 때 브라이언은 나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고 그날 이후로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절대 이해 못했겠지. 똑같아. 매번 족같이 똑같아. 또 나만 혼자 남겨지고 고통받게 된 거야. 이번만큼은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했어. 카일과 스탯인가 얘가? 와, 콜튼 언덕에서 만난 정확한 장소는 알지? 하고 샘한테 보낸 거잖아. 얘가 보낸 거네. 브라이언인 척하고. 이거를 이 사물함에 어? 그러니까 샘은 브라이언이랑 자기만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의심할 수가 없고. 잠깐만 달리기 좀 달리기 좀 주세요. 야 샘! 샘 같이 가! 딱 샘이고 내가 카일인 거야. 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 두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나? 카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끝까지 브라이언을 포기 못 하시겠다? 너도 알잖아! 너 같은 게 넘버레가 아니라는 거. 어, 카일 이러지 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박살났어. 야, 야! 가까이 와, 어! 와. 아직 살아있는데 쌤! 쌤 살아있는데 여기서 신고라도 해줬으면 됐는데. 야 이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길이로? 어 저기 쌤 있어. 살아있잖아 지금. 어. 이제 브라이언이 의심받을 수도 있고 이러면. 하니까 그냥 태워버리는구나. 사랑을 위해서 러브 파워. 샘의 소유물 손대지 말고. 우리가 한 장 한 장 모았던 일기장.
어쨌든 증거물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나쁜 새끼 이거. 사실 그건 사고였어. 죽일 의도는 없었어. 아니면 혹시 의도가 있었나? 이제 와서 그게 의미가 있긴 한가? 내가 그 딴짓들은 의미 있는 일이었나? 폴튼 원조 사건 이후 나는 금방 팀을 떠났어. 그 다음에 학교를 떠났고, 나중에 듣기로는 브라이언은 대학에 쉽게 붙었다고 했고, 그러고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마을을 떠났어. 브라이언은 자기 엄마가 죽은 뒤로 쭉 로즌피크를 떠날 생각을 키워왔었어. 비는 그 계획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미 어머니를 잃은 지역 스타를 향한 관심 지쳐있었거든. 그렇지만 떠나겠다는 암신 존경했었고, 그때마다 난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심지어 학교에 널린 대학 홍보 포스터들마저 나를 비웃었어. 내게 예정된 비극을 조롱했지. 거봐, 너 여기서 혼자 죽을 거라니까.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비가 쌤한테 관심을 보인 건 내가 잘해주기만 하면 슬기까지 내줄 만큼 외롭고 순진한 정학생이기 때문일 뿐이라는 거. 하지만 질투심이라는 건 강력한 괴물이고 결국 내 정신을 집어삼키고 말았어. 그리고 금세 분노가 날 지배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난 브라이언을 대신해서 내 분노를 받을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어. 브라이언이 떠난 뒤에도 그 분노는 남았어. 아직도 잠들 때마다 나를 뒤덮고 눈들 때마다 더 심해져. 그리고 이제 다시 잠에서 깰 때가 됐어. 아, 그래서 죄책감에 그 주사 같은 것들이 마약하고 있는 거구나. 죄책감 있으니까. 그런데 뭐하러? 책바퀴 도는 현실로 돌아오려고? 꼴랑 몇 분씩 옛날 생각 잊고 싶어서 주사바늘에 꽂아대며 사는 그런 현실로? 레슬리 선생님이 전에 한번 말해준 그 소설이랑 똑같아. 세상에서 제일 짧은 공포소설.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간이 노크 소리를 들었다. 난 방에 홀로 앉아있어. 세상에는 나뿐이야.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누군지 모르지만 문은 안 열어줘. 아무도 못 들어와. 아무도 안 나가. 지쳤어. 이제 끝내고 싶어. 이제 그냥 눈을 뜰 거야. 이제 그냥 문을 열 거야. 누가 기다리든 뭐가 기다리든 상관 안 해. 일기장은 어떡할까? 언제나 나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려고 써온 이 일기장. 이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거 덕분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언젠가 잡혀서 이 새끼 범인이 까발려줘야죠. 예스. 족가라 그래. 나한테 남은 단 한 가지를 포기할 순 없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시 나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불을 끄고 침대로 가면 돼. 어쩌면 내일은 모든 게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오케이, 불 끄고 침대로 가자. 뭐야, 일기장도 없고 마약 주사기도 없고 아침 새가 나를 짖어주고 있고. 뭐야, 왜 이리 평화로워? 얘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열어! 죽어 죽어. 넌 죽어.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꼴 좋다 이 새끼야. 그래, 얘는 평화로우면 안 돼. 이렇게 약간 쌤에 귀신이 와가지고 죽인 건지, 아니면 마약으로 약간 환각을 봐가지고 귀신처럼 보여서 마약 중독으로 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피엔딩이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러브쌤! 녹화는 종료. 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을 편집하는 남자, 편집자입니다. 다른 엔딩도 보고 가실까요? 엔딩은 두 가지로 일기장을 가지고 있을지 말지로 결정됩니다. 이번엔 일기장을 버려볼까요? 라이터로 일기장을 태우고 자백을 했지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한 건 아닌 것 같다. 가일게야 그냥 귀신에게 영원히 고통받거라. 그럼 엔딩을 모두 보여드렸으니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유바.